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에 있는 그야말로 미천골 계곡에 멋진 청정 일급수 하천수가 흐르는데, 하천수와 접해 있는 보전관리지역의 토지 2036평입니다. 이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3m 세멘트 포장도로로 잘 관리되어 있고요.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3m 세멘트 포장도로에서 하천 쪽으로는 일부 있고요. 산 쪽으로, 소나무 숲속 쪽으로 토지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전체 토지는 2036평입니다. 앞에는 하천이 있고요. 또길 우측에는 아담한 이런 소나무 숲속에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토지가 2036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청정 일급수 미천골 하천과 바로 접해 있는 토지 2개 필지 2032편 보전 관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20%, 용적률 80%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전기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 소나무 숲속에 있는 나무는 그대로 좀 살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빨갛게 표시된 지적도상의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하천과 접해 있고요. 이 토지를 토막 공사를 일부 해서 잘 정리를 하게 되면은 뭐 야영장, 오토캠프장, 전원주택지, 휴양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적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측으로 하천 양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2036평 보전관리지역 건폐율 20%, 용적률 80%가 되겠습니다. 미천골 하천 1급수 청정 하천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멋진 그러한 토지입니다. 이 토지로부터 양양 공항까지는 수영차로 약한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양양읍까지는 약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소나무를 최대한 살리고요. 토목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하천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토지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양양 읍내까지는 수영차로 약한 20분 정도가 걸리고요. 양양 시외버스 터미널까지도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전기시설도 잘 되었고요. 3m 세멘트 포장조도로 잘 되었습니다. 이 토지로부터 양양 바닷가까지는 수영차로 약한 25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주로 서면이고요. 양양하고 있고요. 하조대가 이래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토지의 위치는 지금 위성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보전관리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요, 건폐율 20%, 용적률 80%고요.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4층 이하의 건축물 다 가능하고요. 제1종, 2종 분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병원 한방, 요양시설, 휴양시설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오토캠핑장, 야영장 시설, 또 뭐, 휴게시설, 뭐, 의료시설, 뭐, 요양원 시설, 뭐, 전원주택 이런 건뭐 물론이고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 2036평입니다. 굉장히 넓은 토지예요. 소나무를 최대한 주변 소리를 잘 가꾸고요. 토목 공사를 해서 잘 축대를 쌓고 정리하면은 아주 훌륭한 그런 토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 양양 시외버스터미널까지는 시행차로 20분. 그리고 양양읍까지도 20분, 그리고 서울까지는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전기시설이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m 세멘트 포장조도도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도로 좌측에 있는 거는 뭐 이게 뭐 주차장이라든가 뭐 다른 일반 시설로도 쓰고요. 이쪽 우측에다 건축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나무 숲으로 이렇게 아담하게 둘러싸인, 그리고 남서향으로서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리고 전기시설도 지금 잘 되어 있고요. 3m 포장도로도 잘 되어 있습니다. 양양공항까지는 수영차로 30분, 그리고 서울까지는 1시간 30분 거리고요. 그리고 양양읍까지 20분, 양양시외버스터미널까지도 수영차로 20분 정도 걸립니다. 이 지역은요, 전부 여름철이 되면은 차를 댈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빡빡하게 피서객들이 몰리는 그런 유원지입니다. 하천, 미천계곡에 있는 1급수 하천과 연결되는 그런 아주 관광 휴양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에 빨갛게 표시된 것은 지적도 경계선 모습이고요. 주변으로는 소나무가 아주 꽉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톤치드가 좀 많이 나오겠죠. 일급수 하천수에 소나무가 꽉찬 이런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보전 관리 지역이요.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4층 이하 건축물이 가능하고요. 1종, 2종 건생이 다 가능하고, 의료시설, 휴게시설, 용환시설, 휴양시설 등이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야영장, 오토캠프장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 2036평, 굉장히 큰 토지입니다. 이 넓은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급시 하천수가 있는 멋진 계곡에 있는 하천수가 있고요. 또산 위에는 아담하게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그런 소나무를 잘 살려서 하게 되면 멋진 토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영양군 서면 서림리에 있는 미천군 계곡의 청정 1급수 하천과 접한 토지 필지 2036평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있는 꿀보라 고마워 채널에 오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